짜잔. 짠. 여러분 이게 뭐게요? 얍. 짜잔.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한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니랜드 3주년 일러스트 있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 삼밤님이 그려주신 이제 마니랜드 3주년 일러스트인데 마니랜드가 올해 3월 11일에 4주년을 맞이해요. 그리고 또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새 단장을 맞이하기 앞서서 이 3주년 일러스트의 폴리포켓을 제가 예전부터 구독하고 있었던 우리 유어구미 국내 수제 폴리포켓 스타일의 장난감을 만드시는 장인분께 주문 제작을 넣어봤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지금 주문 제작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같이 언박싱 해보고 레진으로 꾸며가지고 마무리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시죠. 너무 떨려요. 짜잔. 우와. 유호민이 마니랜드 채널을 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메모지도 붙여주셨고 어머나. 아니 스티커는 주문한 거 아닌데 같이 보내주셨나봐요. 감사합니다. 포켓 스탠드. 아 귀여워. 이게 그 폴리포켓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스탠드인가봐요. 앞부분을 제가 민자로 주문했거든요. 제가 꾸미려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큰 것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아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귀여운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와 마니랜드 일러스트에 있었던 캐릭터예요.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귀엽죠. 연보라색 머리로.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와 무슨 도자기 같아요. 아 귀여워. 마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포장해주는 거 진짜 너무 센스 넘치는 거 아닙니까? 또 역시 장난감을 만드시는 분이라 그런지 짜잔. 아! 여러분 보세요. 마니 캐릭터예요. 마니 캐릭터 입이 약간 조금 튀어나와 있지만 오 얘들 자석인가봐요. 밑에 자석이 들어가 있구나. 좋다. 이렇게 캐릭터를 두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뭐지? 두 마리 주문했는데? 아! 아 이거는 서비스로 주문해주셨나봐요. 귀여워. 체리가 올라간 케이크 키링입니다. 오 마스킹 테이프까지 보여줘. 이거 무슨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넣어주셨네.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짜잔. 우와 아 색깔 진짜 예쁘다 그죠? 참고로 유어구이님은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의 포켓 장난감이랑 이 정도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포켓 장난감 두 개를 제작하고 계신데요.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의 장난감 한 10만원 정도의 완제품을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진짜 귀여운 것들은 금방 팔리더라고요. 그거보다 이제 큰 것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30만원대로 완제품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주문 제작의 경우에는 당연히 완제품들보다 추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원하는 이 일러스트의 포인트들을 다 요청해가지고 약 40만원대에 주문을 제작한 특별한 4주년 기념 수제 장난감이라는 점. 가격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랑 4주년 맞이해서 열어보면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큰 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뚜껑에 알파벳 문자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한번 그래도 레진으로 이 윗부분을 꾸며보고 싶어서 이 위에는 제가 민자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망의 안쪽 공개합니다. 짜잔! 우와! 우와! 너무 사랑스러워! 와 진짜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그 자체다. 어 잠깐만 이것들이 왜 이렇게 부셔졌어. 이거 어떡해. 잠깐만 여러분 이거 부서진 것들은 순간 접착제로 붙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유어고미님한테 문의해봐야겠어요. 일단 여러분 그래도 위층부터 보시죠. 짜잔.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제가 키우는 고양이 모모랑 그 오프닝에 있었던 마녀의 항아리 이 부분을 구현했고 또 별이 빛나는 창문이랑 좀 귀여운 핑크 커튼 그리고 유니콘 인형이랑 마녀 빗자루까지 다락방처럼 위에 단을 세웠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으로 제작을 부탁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스탠드 밑에 선물들이랑 하트 쉐이커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제가 하트 쉐이커 이렇게 틀 모양 넣어달라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하트 쉐이커 만드는 것처럼 꾸밀 수 있게. 와 여기 밑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붙네요. 좋다. 이것도 이거 원래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떼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되게 필수적인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카메라랑 키우는 고양이 망고, 이 선물 오브젝트들이 다른 유어구미님 작업물에 있었던 것들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마니랜드도 선물 같은 느낌으로 레진아트를 늘 작업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들을 와글와글하게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폴리포켓에 은은하게 오로라 코팅을 요청드려가지고 반짝반짝하게 완성되게 했습니다. 여기 판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캐릭터 인형들은 이쪽에 이렇게 자유롭게 서서 있을 수 있네요. 일단 제가 유어구미님께 수리 문의를 드리고 이 앞판 부분은 먼저 꾸미기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진아트 앞면을 꾸며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잘 어울릴지 고민 중이라 다양한 장식 몰드와 알파벳 몰드를 모두 꺼내왔어요. 우선 커버가 연보라색에 신비로운 오로라 코팅이 되어 있는 버전이라서 홀로그램을 더해서 더욱 유니콘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홀로그램 파우더를 주 재료로 삼았습니다. 팁 브러쉬를 사용해서 사용할 몰드 부분에 홀로그램 파우더를 꼼꼼하게 문질러줍니다. 저는 역시 마니랜드로 해야겠죠? 이렇게 파우더를 문질러주는 방법은 은근 귀찮은데 뭔가 중독성이 있어요. 하트 알파벳 비즈 몰드에도 동일하게 문질러봤어요. 이거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장식용 몰드들에도 마저 문질러주었습니다. 이 파우더는 최대한 파우더를 빽빽하게 채워줘야 귀여우니까 꼼꼼하고 밀도 있게 몰드에 문질러주세요. 다량하기도 전인데 벌써 예쁜 느낌이죠? 자, 이제 여기에 UV 레진을 사용해서 바로 파츠들을 생산해 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UV 레진 점도가 조금씩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 히트를 사용해서 레진의 온도를 올려 점도를 더 낮춰주었습니다. 그래도 섬세한 모양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안쪽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 가면서 작업해 주세요. 이 상태로 앞뒤로 1분씩 경화시켜 주세요. 바로 한번 타령해 볼까요? 몇몇 개는 기포가 조금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 반짝반짝 예쁘게 나왔어요. 혹시 생각보다 홀로그램으로 빛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알파벳 몰드처럼 무광이 몰드가 특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위에 레진을 또 도밍해주면 조금 더 반짝반짝해집니다. 하트 알파벳 비즈의 경우에는 안쪽 각인된 부분에 포스카 페인트 마카나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글자를 채워주세요. 개인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더 빨라야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마카가 마른 다음에 구멍 바깥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에탄올을 묻힌 면봉으로 닦아주면 매우 잘 닦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파츠의 경우에도 무광이라 특히 광택이 살지 않아서 위에 UV 레진을 도톰하게 얹는 도밍 작업까지 해주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게요. 경화는 1분만 하면 됩니다. 알파벳 비즈들도 칠이 벗겨지지 않도록 레진 코팅까지 해줄게요. 도톰하게 레진을 올리면 홀로그램이 더 잘 보여서 더 귀엽습니다. 자, 이제 타령된 파츠들을 포켓에 배치해보면서 디자인을 결정해볼게요. 엄청 고민하다가 사이드 리본에 알파벳 파츠들로 결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는 펄 데코딩 크림을 짜줄 거예요. 가장 어울리는 색깔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저는 연보라색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이 펄 데코대는 옹졸하게 굳기 때문에 특히 큼직큼직하게 라인을 따라 짜주었어요. 벌써 귀엽지 않나요? 마니랜드 빈티지 케이크 레진아트 했을 때처럼 유어구미님도 이 크림 모형을 테두리에 둘러서 케이크처럼 만드시는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저도 데코댄을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본체가 신비로운 보라색이다 보니까 아예 펄 데코댄을 써서 이번에는 케이크보다는 레이스 느낌이 날도록 작업을 해봤어요. 너무 귀여워서 벌써 신이 나버렸습니다. 데코댄 위에 왕 홀로그램 리본을 살포시 얹어주고 더욱 신비로운 유니콘 왕구 느낌이 뿜뿜하도록 오로라 그라데이션 컬러의 진주 파츠들을 크림 안으로 쇽쇽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알맹이인 마카롱 컬러의 버블 비즈들도 뿌려주어서 더욱 아기자기한 느낌을 내주었어요. 또 조개 모양 통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던 마음도 조개 글리터를 위에 얹어주는 형식으로 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UV 레진을 얇게 바른 다음에 글자 파츠들도 배치해볼게요. 완벽하게 마음에 들게 배치하도록 한 5분간은 씨름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램프를 켜서 위치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코된 크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면 짜잔! 데코된 크림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더 귀여운 레이스같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또 물점도 UV 레진에 슈퍼 매지컬 파우더를 섞어서 파츠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코팅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이 슈퍼 매지컬 파우더가 아무래도 글리터 입자가 조금 존재감이 크다 보니까 특히 더 반짝반짝해져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뒷배경의 오로라 빛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 상태로 램프의 1분 초벌, 1분 추가로 완전히 경화시켜주시면 완성입니다. 짜잔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반짝반짝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유어구미님이 바로 하루 만에 수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짜잔 컴퓨터의 스탠드 그리고 우리 하트 쉐이커 디테일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캐릭터를 자석으로 얘가 딱 선납니다. 컴퓨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앞쪽에 서가지고 둘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건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 거치대가 이런 식으로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탁 걸쳐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이렇게 캐릭터를 접힌 다음에 이걸 닫아주면 레진으로 반짝반짝하게 마무리야 마리랜드. 깨져서 죄송하다고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미니 포켓 버전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 버전이 제가 알기로 한 10만원대 버전인데 확실히 큰 버전보다 크기 차이가 있죠? 저 이것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께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짜잔 귀여워.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조그만 게 아무래도 밀도 있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엄청 귀엽습니다. 진짜 창문 너무 사랑스럽죠? 이 구름 어떡할 거야. 요것도 무려 이렇게 조그맣게 스탠드가 있어서 안정감 있게 전시해 놓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 4주년을 맞이해서 마니랜드 수제 폴리포켓 주문 제작 리뷰랑 우리 폴리포켓 안면 꾸미기 레진 아트까지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